Hi, the first day. 네 번째 날. My friends. 내 친구인데, in the dorm. 돔은 도미토리의 약자지? 기숙사를 의미하는 표현이야. 기숙사에 있었던 내 친구가 had chosen, 선택을 했는데, 케이크와 쿠키를 선택했습니다. For their snacks. 그들의 간식으로. And 그리고 I was actually beginning. 나는 사실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to enjoy carrot. 당근을 즐기기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었고, 쿠컴버스, 오이를 즐기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Also, 또한, I felt, 나는 느꼈는데, a surge, 쇄도우란 뜻이지. 급격히 다가오는 것. Of self-esteem, 그러면은, 자존감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At the end of 3 weeks, 3주가 끝났대. My habit, 내 습관은 had been set,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set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로 쓰이는 것인데, 습관이 자리가 잡아진 것이기 때문에 능동태가 아니라 무슨 태를 쓰는 것이다? 수동태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야. Craving for something sweet no longer dominated my action. 몇 가지 주어는 dominated 앞까지가 주어지. 일단 주어로 쓰려고, 자, 동명사를 썼는데 거기다 s를 갖다 붙였다는 것은 얘는 이미 동사로서의 성격을 버렸단 말이야. 동명사는 단수 형태가 없는, 단수 복수 형태가 없는 것인데 여기서 s를 붙였다는 것은 복수 형태로 썼다는 이야기고, 복수 형태로 썼다는 것은 이건 동명사가 아니라 이미 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고 전치사 for가 나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명사가 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미 동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다. 그래서 가운데 전치사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뭔가 띵자로 끝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항상 뒤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콤한 것을 갈망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로 쓰인 것이야. 그것은 더 이상은 dominated, 지배하지 않았는데, my actions, 내 행동들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And 그리고 I had lost, 나는 잃게 되었는데, 5 pounds, 5 pounds를 잃게 되었다. 이 말이면은 원래 lose weight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살을 빼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미국에서는 킬로그램을 쓰지 않고 파운드라는 단위를 쓰기 때문에 나는 5 pounds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다. To reach for better foods seemed natural. 자, reach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말로 쓰이면은 그때는 타동사인데 뒤에 for가 나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얘는 손을 뻗다라는 말로 쓰였을 때는 자동사로 쓰이는 것이니까 for나 at과 같은 표현들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자, 뻗는 것인데 더 나은 음식에 손을 뻗는 것이 여기까지 to 부정사 하나가 주어가 됐고 따라서 동사가 seemed가 나왔고, seem 동사는 몇 형식 동사냐면 2형식 동사이고 얘는 뒤에 형용사만을 보로 취하기 때문에 natur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야. Wow, this is working.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But 그러나 the real challenge, 진짜 도전은 lay ahead,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라는 뜻이야. 이 lay는 자동사 lie의 과거형이야. lie의 과거가 lay이고, pp 형태가 lain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동사 lie의 과거 형태인 lay를 써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동사 원형이 lay라면, 이거의 과거 형태는 laid, 과거 분사 형태가 laid가 되지.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야. 목적어가 없으니까. I had been, 계속해서 과거 완료 진행형. 나는 had been concentrating, 집중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on, 뭐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었었냐면, physical habit, 육체적인 습관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What about habit of heart and mind? 어떻게 할 것이냐? 습관들인데,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의 습관들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말로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 My roommate Rebecca. 내 룸메이트인 리베카는, 그리고 and I, 나는, had not been getting along well lately.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니까 무슨 형태를 써놓고 있다? 과거 완료 진행형을 써놓고 있어. 그 다음에 get along with는 사이좋게 지내다, 잘 지내다라는 뜻이고
매우 잘 지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Lately, 최근에. 요것도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같은 부사지만 late는 늦게 라는 뜻이고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어서 최근에 잘 지내지는 못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lately를 써야 되겠다. We didn't argue. 우리는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But, 그러나 We hardly spoke.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hardly가 뭘로 쓰인 거냐면 준부정어로 쓰이는 것으로서 뜻 자체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말이고 준부정어들은 전부 다 빈도부사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빈도부사의 위치인 비동사, 조동사 뒤 내지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그래서 spoke라고 하는 일반 동사 앞에 hardly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I knew,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One thing, 한 가지 것인데 that had led to this. 이것으로 이끌었던 한 가지 것이야. 대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자, 언제 이것으로 이끌었나? 그러면은 그 이전의 과거에 이것으로 이끌었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것으로 이끌었던 한 가지 것이 그럼 여기까지 주어는 one th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지 was, 이었다. My constant criticism, 나의 계속되어지는 비판이었는데 of her, 그녀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I looked, 나는 보았는데 단지 her fault, 그녀의 결점들만 보았고 그리고 forgot, 잊어버렸습니다. To notice, 봐야 할 것을 The positive things, 긍정적인 것들인데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봐야 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포겟이나 리멤버가 나왔을 때 포겟이나 리멤버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잊어버리거나 기억하는 시점보다 나중의 이야기여서 뭐뭐 해야 할 것을 이라고 했었던 데 있었어.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나 기억하다. 포겟이나 리멤버 다음에 ing가 나와 있으면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기억하더란 뜻인데 여기서는 그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봐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가 맞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to notice를 갖다 붙여야지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야. I made another 3-week chart. 나는 또 만들었는데 또 다른 3주짜리의 차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decided 결심했는데 decided는 투부정사를 목조로 취한 동사 Following it, 그것을 시험삼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노력하다라는 뜻이고 try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 있으면 시험삼아서 시도해보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야. 그래서 나는 또 다른 3주짜리 차트를 만들었고 시험삼아서 한번 그것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맞기 때문에 try 다음에 ing한테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하면 된다. Each day, 매일매일마다 I would find, 나는 발견하곤 했었는데 one thing, 한 가지 것을 근데 명사가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그래서 올려쳐주는 해석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한 가지씩을 발견했는데 뭐에 대해서? 리베카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발견을 했고 그리고 나서 would 다음에 find하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mention it,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to her,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mention도 언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얘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흔히 시험에 나왔을 때 about이 맞냐 틀리냐 나오는데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절대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잘 봐놔야 돼. the first day, 첫 번째 날은 또다시 presented, 제시했는데 the greatest challenge, 가장 큰 도전을 제공했습니다. I noticed, 나는 보았습니다. Quiet a few things,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Quiet a few는 직역하면 조금 조금씩 있는 것이 꽤나 많다는 뜻이어서 이것은 많은 이란 말로 쓰이고 a few가 있기 때문에 수의 형용사야. 그래서 동의어는 many가 돼.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의 형용사들은 항상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나는 보게 되었는데 다시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그래서 올려쳐주는 해석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about 리베카, 리베카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었던 많은 것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Why did she leave her snack containers out? 왜 그녀는 그녀의 자 snack containers 간식 그릇을 leave out 그러면은 바깥에 두는 걸까? 라는 이야기지. How? 어떻게 could she wear that awful shirt again? 그녀는 자 그 끔찍한 셔츠를 다시 입을 수 있는 것이지? I had a difficult time. 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have a difficult time 내지는 have a hard time 다음에 in 다음에 ing를 쓰는 게 원칙인데 in 다음에 ing가 나온 경우에는 in은 흔히 생략해버리더라. 그래서 in을 빼고 바로 ing를 써놓고 있어. coming up with anything positive 뭔가 긍정적인 것을 제안해내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come up with는 동의어가 suggest야. 제안하다, 제시하다. 띵자로 끝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위치는 또 항상 뒤에 등장하는 것이다. 나는 뭔가 긍정적인 것을 제안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wasn't there, 있기나 할까? anything, 뭔가 good, 좋은 게 없을까? 근데 I could mention,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좋은 게 없을까? why, 왜? of course, 물론. I usually, 나는 일반적으로 don't go to bed,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는? 새벽 1시가 될 때까지는. and so, 그래서 I have difficulty, 나는 또 뭐가 나왔지? have difficulty, 내지는 have trouble, 아까 위에 나왔던 have a hard time, 내지는 have a difficult time. 이런 식의 표현들 바로 뒤에는 아까 어떻게 나온다 했었어? in 쓰고 ing가 나오거나 in을 빼고 ing가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ing가 바로 등장했어. 그래서 나는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레베카는 is a morning person 아침형 인간이었었습니다. and 그리고 gets up 일어났는데 아침 6시 일어났습니다. It's nice. 훌륭한 일입니다. 이시 가짜 주어.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 같이 사는 것인데 an early bird. 아침형 인간과 같이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My voice. 내 목소리는 could hardly hide. 거의 숨길 수가 없었는데 the effort. 노력인데 여기 명사 다시 주어 동사니까 다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I needed to say, 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졌던 노력을 거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티 안 내고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억지로 그런 말을 하는 게 티가 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이야. Over the next few days, 그 다음 며칠 동안에 걸쳐서 finding good things,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인데 about Rebecca, 레베카에 대해서 좋은 일을 발견하는 것은 몇 가지 진짜 조언은 find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이끌고 있는 덩어리 하나가 주어가 되고 덩어리 하나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was 이었습니다. as의 원급 비교 앞에 나와 있는 as를 없는 걸로 보면 비동사 뒷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원급이 들어갈 자리가 맞지.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putting up with her untidiness put up with는 endure 하고 동의어야 참다 견디다란 뜻이지. 참는 것만큼이나 그녀의 untidiness, 말끔하지 못한 것을 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as의 원급 비교를 이용한 비교구문이 나왔고 비교구문에서는 비교 대상의 일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비교 대상인 finding과 뒤에 비교 대상인 putting을 똑같이 동명사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 But, 그러나 as the 3 weeks continued, 3주가 계속 되어짐에 따라서 finding, 발견하는 것인데 positive things,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것 about Rebecca, 레베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came, 되었는데 more easily, 더욱더 쉽게 되었습니다. She deals, 그녀는 다루고 있었는데 정직하게 with, 다루었습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정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says 이야기했는데 hello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To the cleaning ladies. 자, 세탁소의 여인에게도 여자에게도 자 say hello to 그러면은 안부를 전했습니다. 대신에 인사를 했습니다. Why had I only seen? 왜 내가 only seen? 아, 틀렸다.